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반갑습니다. 네, 매장에 캐년 자전거가 들어왔습니다. 손님이 조립을 맡겨놓고 가신 건데요. 일단은 구성품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보고 싶습니다. 해외에서 배송되면 어떤 식으로 배송이 되는지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고요. 자, 일단은 일반적인 자전거 박스 크기와 비슷한가? 아니죠? 지금 엄청 큰 건데 영상이라 조금 작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. 한번 보여드릴까요? 지금 이 박스 뒤에는 일반적인 자전거 박스가 있어요. 이것도 지금 MTB 박스이기 때문에 크기가 작은 게 아니거든요. 이것도 엄청 크게 들어오는 박스예요. 그런데 지금 보면 박스가 더 캐년 박스가 더 크고요. 더 높습니다. 요 폭은 한두배 이상 넘어가는 것 같아요. 엄청 크죠? 이렇게 크게 들어오니까 배송비가 엄청나게 비쌀 수밖에 없죠. 이렇게 크면 부피가 엄청 커지기 때문에 무게는 박스 들어보면 자전거가 상급이라 그런지 박스는 가볍긴 가벼워요. 한번 어떻게 들어오는지 한번 까볼게요. 저 이쪽만 살짝 뜯어놨거든요. 편하게 보려고. 자. 와, 엄청 크다. 진짜. 핸들 쪽이구나. 핸들이 이렇게 딱 맞춰서 조립이 되어 있고, 여기서 흔들리지 말라고 이렇게 맞춰져 있는데, 이렇게. 이 부분은 약간, 뭐랄까, 배송 중에 심각하게 흔들리면 조금 바깥에서 부딪히게 되면 파손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약간 해외 배송의 주의점이 그런 것들이죠. 만약에 파손돼서 왔어도 반품이나 교환 과정이 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버리니까. 그리고 부품 박스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는데 이건 뭐지? 와, 씨, 이거 부품 가방 같은 거인 것 같고, 이렇게 렌치 같은 게 들어있는데요. 토크 렌치네요. 여기가 토크가 걸리면 여기서 아날로그로 볼 수가 있거든요. 몇 토크까지 걸리는지. 지금 0에서 12까지 있으니까 이 자전거 한 대를 조립할 때는 이 토크 렌치 하나로 다쓸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리고 토크 렌치에 끼울 수 있게 각 비트들이 들어있는데, 4, 5, 6, 8, 잠깐만. 아니구나. 3, 4, 5, 6mm 육각 렌치랑 요 T25짜리 별 렌치까지 들어있어요. 그리고 카본 그리스 같은 게 이렇게 들어있고, 앞바퀴 QR은 여기 들어있고요. 그리고 또 뭐가 있나? 매뉴얼이, 책이, 엄청 두꺼운 책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. 책에는 뭐이 자전거에 조립하는 방법이라든지 각 부분에 굉장히 상세하게 들어 있고요. 네, 모든 부분들을 토크를 정확하게 맞춰서 조립하게끔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. 저도 이런 거는 보기가 흔치 않죠? 그리고 이거는 자전거 프레임의 전용 부품인 것 같아요. 이거는 TT 자전거이기 때문에 이 에어로바에 장착하는 부속들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. 이렇게 이 박스를 빼내고, 그리고 굉장히 자전거 자체에는 포장지를 둘러놓지는 않았는데 서로 부딪히지 않게끔 굉장히 박스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잘 해놨어요. 액세서리 박스를 여기다가 이렇게 박스에다 붙여버렸네, 본드칠로. 그냥 빼볼까요? 이렇게 뺄수 있나? 보면은 여기는 따로 구매한 액세서리는 이렇게 붙여놓나 봐요. 이거 자체도 또 하나의 포장재가 될수 있겠죠. 그리고 지필셋이 기본적으로 달려있는 바퀴라서 이렇게 집휠 가방이 같이 들어있어요. 휠 가방은 한 개네요.
뭐 보통 앞바퀴를 많이 빼니까. 그리고 나머지 이제 박스가 한개더 있는데, 여기에는 여기 이런 것들 들어있고, 아니네, 안장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, 어떤 게 들어있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. 자, 이거는 집 튜브 700에 20에서 28까지 호환되는 집 튜브고요. 그리고 유비판, 브레이크 패드도 하나, 둘, 셋, 넷. 몇 개가 들어있는 거야? 하나, 둘. 브레이크가 카트리지 채로 한 세트가 들어있고,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가 하나, 둘, 셋, 네 개가 들어있거든요. 이게 카본 휠이라서 원래 껴있던 브레이크 패드를 이렇게 챙겨준 것 같아요. 되게 세심하네요. 이거는 DI2 충전기. 전동식이라서. 그리고 여기 카본 전용 패드가 하나 더 들어있고요. 집 전용. 얘는 왜 패드가 한 개냐? 두 개가 들어있어야지. 뭐야? 일단은 이 부분 한번 더 찾아볼게요. 이 부품은 핸들바에다가 연결하는 부품 같은데. 저도 처음 조립하는 자전거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저것 찾아봐야 돼요. 브레이크 패드 세트가 또 들어있네요. 뭐지? 일단은 필요한 부품들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, 이거는 자전거 팔려면 어쩔 수 없이 들어있는 거. 각 나라의 공산품 규정이 있어서 저런 게 들어있어야 되거든요. 와, 이거는 암패드가 또 이런 식으로 따로 파는구나. 일단은 부품 구성은 요 정도인 것 같아요. 자잘한 게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, 바퀴는 이렇게 위아래로 삼각형 모양으로 따서 바퀴에 딱 고정을 시켜놨고, 박스 안에다가 자전거를 이렇게 들면은 쏙 빠지네요. 휠은 G858 NSW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. 굉장히 멋들어지네요. 타이어는 컨티넨탈 5000. 일단은 뭐 이제 조립을 해야 되니까 한번 천천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고 나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.